안녕하세요, 라파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뒷짐을 질 때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어깨 관절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깨 관절의 질병 중 가장 흔한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깨는 날개뼈와 위팔뼈 그리고 쇄골로 이루어져 있고 어깨 관절의 가장 안쪽에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네 개의 근육이 어깨를 움직이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관절과 근육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어깨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운동 방법 등으로 인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 불균형이나 어깨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특정 자세에서 위팔뼈와 날개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사이에 끼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증상은 반복적으로 끼임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약간의 염증 반응과 통증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운동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돌증후군은 여러 검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인 아크입니다. 어깨를 양옆으로 들어 올릴 때 약 60에서 120도 사이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는 니어 테스트입니다. 엄지를 땅 방향으로 내리고 팔을 수동적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호아킨스 테스트입니다. 어깨를 올리고 안쪽으로 수동적으로 꺾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검사 중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깨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서 충돌증후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충돌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어깨 주변 근육 이완하는 운동과 약해진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뭉쳐있는 경우에 이를 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삼각근, 상부승모근, 가슴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근 이완은 아픈 쪽 팔을 반대편 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동작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겼을 때에 아픈 쪽 어깨가 더 아프거나 팔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 어깨를 으쓱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돌려서 어깨를 내회전시켜 주신 후에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어깨를 내회전시킨 상태로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겼을 때에 어깨가 찝히지 않고 삼각근 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부승모근 이완 방법은 이완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감싼 뒤 옆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완하고자 하는 상부승모근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드는 자세입니다. 자세를 주의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턱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머리를 옆으로 지그시 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벽을 이용한 가슴 근육 이완 방법인데요. 이완하고자 하는 가슴 근육 쪽 발을 벽에 붙여줍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게 하고 이때 몸을 앞으로 기대고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몸통을 너무 뒤로 젖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가슴 근육 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통을 너무 뒤로 젖히지 않고 몸통을 회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깨 내회전 운동. 준비물로 밴드와 수건이 필요하고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팔과 몸통 사이, 겨드랑이에 끼워줍니다. 밴드는 문 고리에 걸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몸 바깥쪽에 밴드가 위치하게 한 후 밴드를 잡고 배꼽 쪽, 몸통 쪽으로 밴드를 당겨주는 건데요. 이때 수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동일한데 밴드의 위치만 반대쪽으로 바뀌었죠. 문고리에 밴드를 걸었다면 밴드를 반대로 돌려서 밴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건을 팔과 몸통 사이, 겨드랑이에 끼워주시고 내 주먹이 내 몸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당겨주면서 수건을 놓치지 않고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극상근 운동. 양팔을 벌릴 때 엄지를 최고 하면서 엄지가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올려주는 건데요. 팔의 각도는 벽을 기대고 섰을 때를 기준으로 벽에서 앞쪽으로 30도 정도, 그리고 올려주는 각도는 90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깨를 너무 으쓱 하거나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극상근보다는 상부 승모근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서 운동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깨 주변 근육 이완 방법과 회전근개 강화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라파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